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주목해 볼 종목은 PNT, CIS, 하나기술, 코인테크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PNT부터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뭐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뭐 상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에코프로가 2차전지 대장주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죠. 에코프로가 시장에서 이제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2차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이 훈풍이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에 시장에서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는 보통 소재로 저희가 분류를 하잖아요. 뭐 소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뭐 장비주들은 시장에서 부각이 조금 덜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좀 반영이 덜 되는 이런 분위기 자체는 어디서 반영되냐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량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설치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주 이후에 수주 잔고가 이제 실적으로 잡히는 데까지 이제 시차가 좀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6월부터 대규모 본격적인 발주들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해당되는 2차전지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 될 거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산, 그리고 삼성 SDI는 온타리오. 그다음에 그 외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작년도에 이제 수주됐던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작년에 수주됐던 기수주된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인식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뭐 PNT, 뭐 CIS, 하나기술, 코인테크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NT입니다. PNT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2차전지 장비주로서 이제 시장에서 막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고요.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뭐 K 장비주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매출액이 1,041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40%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197억으로 전년 대비 56% 늘었습니다. 이 와중에 영업이익률도 16.6% 정도 나오면서 꽤나 이제 준수한 영업이익률도 보여주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매출 인식이 좀 지연되는 효과가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매출은 조금 줄어들지라도 마진을 높이는 이제 기술적으로 고도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제품에서 이제 마진 상승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상저하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올 하반기부터 매출 인식 구간에 돌입을 할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 결국에는 고객사의 다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신규 전극 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장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글로벌 플레이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제조사죠.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 좀 소수에 속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PNT 같은 경우가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작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시장 규모에 비해서 경쟁률이 이제 진입장벽 경쟁률이 낮다는 것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인 일본의 히라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생산 능력 자체가 타이트한 단계까지 진입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 생각해보면 앞으로 신규 장비에 대한 수요 자체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고객사 또한 많이 확장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내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PER이 9.7배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배터리 장비 업체가 PER이 이제 내년 평균이 한 13.1배 정도 나온다는 점 생각하면 PNT 같은 경우에 이미 검증된 업체라는 점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의 국면에 진입되어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CIS인데요. CIS는
실적 자체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1분기에 매출액이 259억으로 전년 대비 40% 매출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24억 적자가 났습니다. 결국에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적자가 났으니까 마이너스 9.1%를 또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일부적으로 일부는 이제 환차손 영향 때문에 환차손 영향도 있었고요. 또 수익성이 낮은 라인들을 개조하는 프로젝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도약을 위해서 내실을 다지기를 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발주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국내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 발주 사이클이 도래를 해서 6월부터 대규모 수주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해외 벤더 같은 경우에는 뭐 노스볼트 같은 업체들이 하반기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이러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연말까지 수주 잔고가 1조 원 이상으로 이제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미래를 위한 뭐 내용들도 조금 있는데요. 뭐 차세대 전고체 소재를 개발하는 했고요. 이 소재를 이제 샘플 메이저 업체들에게 샘플을 지금 전달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뭐 일본 업체들이 뭐 화합물 전고체 시장에서 앞서 있긴 하지만은 국내에서는 이 시장의 업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재의 국산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LFP 배터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점이 확인이 되는데요. 국채 과제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3년간 삼성 SDI와 LFP 배터리 생산 장비라든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런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는 것도 CIS의 장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